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신을 높여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 써야지. 고맙게 잘 쓰겠네. 안 돼요. 제발 돌려주세요. 이거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지. 그 사람은 많이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단다.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지. 제사장이 지나간다. 나는 이제 살았어.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쓰러진 사람은 지나간 제사장을 보고 간절히 애원했어. 하지만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며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잠시 후 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이었다. 레위인이라면 날 도와줄 거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 레위 사람도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았지만 못 본 채 하고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쓰러져 있는 남자는 점점 힘이 빠졌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 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단다.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그냥 갔으니 사마리아 사람 당연히 그냥 가겠지. 점점 힘이 빠진다. 난 결국 이렇게 길에서 죽게 되겠군. 쓰러진 남자는 기운이 빠져서 거의 포기했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서 내려 강도당한 남자에게 다가간 거야. 저런, 피를 많이 흘렸군요. 이곳에는 강도가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 또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잘 싸매주었단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집으로 가서 같이 하루를 보내며 보살펴주었단다.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했지. 제가 지금 가봐야 합니다. 부디 다친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올 건데 돈이 더 들면 그때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질문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자, 이야기에 나온 세 사람이 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다친 사람을 도와주었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갔답니다.